안녕하세요. 먹방 모자의 마리입니다. 오늘 음식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짜잔, 뭐냐고요? 오돌뼈예요. 전에 오돌뼈 신청하신 분 있으셨죠? 이제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밥 따뜻하게. 제가 좀 많이 먹잖아요. 갖다 놨고요. 이제 넣어서 비벼서 먹으려고요. 자, 장갑 준비했고요. 아들은 어디 갔냐고요? 아들은 본방학이라서 친구들하고 집에 놀러와가지고 이미 벌써 또 등장했죠? 불닭볶음면이랑 커리랑 해가지고 먹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들이 못 먹을 것 근데 같아서, 옆에서 뭐 음료수가 뭔지 하니까. 아직 우리 아들도 못 먹어봐서, 그 정도만 하려고요. 그리고 자, 일단 잘 비비고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을 아이 뜨거워. 조금 뜨거워 밥이 그래서 오돌뼈는 조금 식혔거든요. 저희가 뜨거운 거못 먹는 사람들이라고. 맛있을걸? 그래. 좀 안주죠 이거? 안 쉬어 사실은 오돌뼈가 근데 여기는 밥으로 먹을 거니까 완전 맛있겠어요. 냄새도 좋은 냄새 나도 완전 맛있죠. 오돌뼈 주먹밥이네. 거의 뭐 그런 거지. 그냥 떠서 먹는 것보다 아무래도 주물러서 주는 게. 그래서 오늘 뼈를 좀, 뼈뭐 씹지? 뼈 한번 먹어볼래? 뼈만 한번 먹어볼래? 네, 뼈랑 거 밥이랑 한 입씩. 뼈를 여기다 얹었고, 밥을 그냥 한번 먹어봐. 자, 동글동글하게 해서요. 잠시만. 계속 불러. 아이고, 아이고, 흘렸다. 어때?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때, 맛이? 말씀을 드렸자, 내가 너무 졸여. 나 조금 이제 들어와. 맞아, 그렇게 오돌오돌 씹히는 거야. 저는 이빨이 좋아서요, 사실인데, 아직은. 아시다시피 어금니가 좀 없잖아요. 안 매운맛. 어떡해. 불쌍하다. 안 되겠다. 그럼 밥만 줘야 되겠다. 일단은 좀 예쁘게 두고요. 그냥 집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안 걸리나? 걸리지는 않을 거야. 괜찮아. 이거 나 혼자 먹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신나게 다 넣었는데. 마늘도 많이 넣고, 청양고추도 넣고. 어때 맛은? 맛을 말씀드려야지. 맛있어? 더 먹을래 그러면? 반만 줄게 너는? 더? 응. 왜안 먹어? 매워. 매워? 아이고 국물 떠 먹을래 그러면? 불닭보다 더 매워. 불닭보다 더 매워? 아이고 어떡하지? 자 한번 저도 맛을 볼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너무 그렇게만 먹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저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시식 끝났다. 아무리나 좀 먹어야겠다. 밥이었네요. 여기도 괜찮은데? 맛있죠? 제 입은 당연히 조금 매워요.
맛있다. 꾸들꾸들 준비했어요. 완전 포장마차비이죠? 도돌뼈? 아무래도 그 뼈가 더 낫지, 이거보다. 이거 돼지 오돌뼈인가? 완전 맛있는데요? 다 오돌뼈가 난다, 다 오돌뼈. 오돌뼈는 똑같은 맛 나. 맛있다. 어우, 제 입에도 매운데요? 아주 되게 먹겠는데요? 그럼 이제 크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도독 하는 맛을 먹는 거잖아요, 원래. 오! 이거 제 입에도 매우니까 우리 아들은 좀 약간 놀랬겠는데요? 매워? 먹어보고 나는 당연히 그 맛을 기대 안 했는데. 맞아? 딱 뼈만 조금 적게. 뼈만? 밥이 나도 낫지 않아? 그럼 밥. 뼈가 맛은 있네. 그치? 너 그렇게 나오면 무섭다니까. 차라리 그냥 들어오라니까. 되게 무서워. 너 그렇게 반쪽만 나오면. 다 오돌뼈가 난 낫다, 여기. 다 오돌뼈가 더 나? 다리가 꼈어? 저기 오돌국물 먹어, 그러면. 자꾸 흘리네. 그러니까. 어때? 매워요. 좀 아주 제가 아주 신난, 막 양껏 그냥 저 혼자 먹겠다고 몇 개 했더니, 오. 제 입에 매울 정도면 아주 꽤 매울 텐데, 너무 많이 발전했다. 너 국물 좀 먹을래? 우리 국물? 어? 아무 국물 안 먹어도 돼? 그러면. 응. 단무지만 먹어도 돼? 응. 오돌뼈가 뭔지도 모르겠다. 응? 오돌뼈가 뭔지도 모르겠어. 응. 아, 과연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매운데 먹고. 오돌뼈 났어. 완전 맛있어요. 사실 뭐 어디 나가서 이거 시키면 이것만 드시는 분들 없잖아요. 전부 이렇게 밥으로 먹잖아요. 식탁 따라서 먹는 거 싫은데니까. 먹었으면 안 드시는 거구나. 하면 나기 싫고? 씻고 있어? 그니까 앞니가 없어서. 아들이 좀 불편한 모습 보이기 싫었으면 옆으로 빠졌거든요. 맛있다. 매워요, 매워. 어떻게 가뜩이나 매운데다가 제가 맵게 조금 더 양념을 했더니 너무 매워졌나? 넣기도 그런데 살짝 짜기도 하자. 살짝 짜기도 해? 확실히. 아니, 너무 맛있어요, 사실은. 근데, 밥을 조금 더 할 걸 그랬나, 그러면? 밥이 너무 조금이었나? 아니, 아까 그러기에 제가 밥 양 보여드렸죠.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그럼 인형의 모양인데? 제가 이거는요, 직접 양념을 안 했고요. 사실은 선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 꼭 해드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데가 있으신데, 예,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꾸러미네 반찬 뭐 하는 여기서요. 그래서 맛있어요. 손으로 집으면 되지 않나?
앞에 아줌마 그러니까 또 궁금해 키워봐 주시는 분들이 아들 어디 갔냐 그러고 싫어? 그럼 이따가 저녁도 피지마? 왜? 싫어? 왜? 오늘은 이거 하나로 알았어 자세가 이상해 응? 자세가 이거 시켜줘 그럼 엄마가 이빨이 굉장히 좋잖아 제가 이걸 좋아해야 되게 제가 닭뼈 바를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 근데 많이 없다 느끼는 단무지가 100% 필요하다 엄마도 매워? 그래서 단무지 먹을까? 응? 아 아니구나 엄마 그거구나 그럼 단무지나 옆에서 먹을래? 단무지가 맛있어 언제 그러면 좋지 맛있는 단무지라니까 단무지랑 오돌뼈랑 딱딱한 건 비슷하다 아이 단무지는 그냥 쉽지 오돌뼈는 조금 예, 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먹기가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좀 딱딱하잖아요 닭 오돌뼈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닭 오돌뼈는 안 팔아 치킨에서 나오는 걸로만 먹어야 해 닭발이나 아니면 아 닭똥집 하나줘? 싫어? 매워서 왜? 매워서 매워서? 어떻게 하면 단무지 줘? 떨어졌다 오돌 뼈 뼈야? 뼈 줘? 여기 색깔도 비슷해 여기선 단무지 같이 생긴 게 뼈인가? 그런가? 단무지 씹는 소리 같아 나가볼게 영상에서 응 알았어 이제 놀아야 돼 응 그래 아유 방학이라 내내 놀아야 내내 아침부터 지금까지 먹어라 거의 다 먹어갑니다 저 진짜 잘 먹잖아요 먹기만 하고 안 보여드렸나 이제? 이제 조금 정신 차리게 먹었으니까 조금 보여드릴까요 제가? 정물 좀 내서 짜잔 완전 맛있겠죠? 아이고 탔다 죄송해요 너무 맛있는데요 됐고 이만하게 뭉쳤어요
맛있어요. 오늘은 조금 먹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제는 먹는데 집중 안 했나? 아니 이렇게 단단한 음식 먹을 때는 조금 그냥 신경이 쓰이잖아요. 제가 좀 이가 많이 좋다 그랬잖아요. 저 전에요. 호두도 안 되면 제가 이빨로 깼거든요. 이빨로? 호두도 이빨로 깨요. 둘째 나 또 호두까기 인형 된다. 둘째 또 호두까기 인형 되나? 아, 저희 어머님 조심하라고. 아무리 이빨이 좋아도 그렇지. 어금니 이거 한번 이렇게 딱 깨지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제가 그 다음을 잘 안 해요. 근데 어릴 때 이렇게 호두를 이렇게 깨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반 까가지고 이렇게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망치로 치면 다 깨질 것 같으니까 제가 이빨로 깨서 먹었죠. 아, 아주 말끔하게 먹었어요. 깨끗한 거 보이시죠? 많이 봐주셔서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배고파서 너무 허겁지겁 먹고 영상에서 저 먹다 보면 사실 제가 웃지를 못해요. 말을 할 때는 제가 웃는데 그렇잖아요. 또 이번 영상도 또 너무 많이 안 웃었다고 또 뭐라고 하실까봐.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 잘 먹었고요. 맛있어요. 오도요프 직접은 못 하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그냥 어느 집 거를 먹어야 되나 그러고 되게 고민했는데 이 메뉴. 예, 정말 제가 딱 완전 득템했어요. 맛있게 먹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요리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봐요.